아이 뭐 이렇게 귀찮게 뭐 이렇게 찍으신다래요. 어머니 찍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30, 40대는 너무 일하는 게 재미나고 그래서 고추, 가지, 오이, 고구마 그런 걸 지금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뭐 의자 깔고 앉아서 일할 때 종아리가 하고 허리가 통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여기 앉아있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요. 계속 20, 30분 앉아서 막 허리가 막 끊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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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앉았잖아요. 이렇게 편하니까. 종합병원에 갔더니 MR 찍어보니까 허리에 4번, 5번이 신경이 눌렸다 그래가지고 시술을 했어요. 시술을 했는데 통증이 똑같더라고.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이제 병간을 해봤더니 그때부터 돈이 막 빠져나가 시니까 이제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. 어머니가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폐암 쪽으로 이제 초기로 이제 판정이 나가지고 어머니 병간은 아주 그 뭐 십몇 년을 정도는 했죠.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후에 셋째 형이 뇌경색으로 판정돼가지고 어머니 때부터 그리고 형님도 벌써 지금 4년이고 아니고 20년 정도는 뭐 이렇게 한 거죠. 어머니 간호하고 작은 형님 간호하고 제가 허리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생활을 못하잖아요. 제가 마음대로 일을 못하니까 내 심정이 자꾸 힘들어지고 너무 괴롭고 하고 웃음이 없었어요. 왜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사는데 왜 나한테만 계속 이래 나쁜 일이 생길까? 내가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? 그때 우울증도 심하고 공황장애도 심하고 극단적인 성격을 할 정도 시니까